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15회 2023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시상식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신 채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에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이평화, 강다은, 그리고 이예린 양의 가야금 병착으로 1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소리가 참 듣기 좋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국가 제착을 좀 특별하게 가야금 병착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급변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풀뿌리 자치시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거두는 데는 바로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충청지역신문협회 전영주 부회장님의 대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지역신문협회 전영주 부회장입니다.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올해로 벌써 15번째 불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우리나라 지역신문 탄생 35주년을 기념하고 여러분과 같이 각계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충청인을 선정해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들이기 위해 만든 시상식입니다. 이번 15회 불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시상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각 분야의 수상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거듭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급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정작 풀뿌리 시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결실을 거두는 데는 바로 수상자 여러분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상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사가 선정적인 사건 사고에 밀려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저희 충청지역신문협회 회원사들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미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풀뿌리 언론이 공적 미디어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기록과 전달 그리고 신뢰라는 공익적 가치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주권자의 알 권리 외에도 충청의 지역 발전을 위해 각 분야들 활동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민과 함께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각교의 노력을 경주하신 16개 회원사 여러분들은 물론 울심양명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아직 병상에서 쾌차하지 못하시는 이평선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충청지역신문협회 전영주 부회장의 대회사를 들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아, 지난주에 힘센 충남 세일즈를 위해서 6박 8일 유럽 순방을 다녀오신 김태흠 지사님의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풀뿌리 자치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영주 충남지역 신문협회 우리 부회장님과 또 회원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국회의원 시절인데 한 10여 년 전에 이 자치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여러분들 뵙고 또 오늘 시상자분들 뵈니까 저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시상자 여러분들께서 각 분야에서 그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시고 또 역할을 해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문협회가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상보다는 이 언론 이 신문 이 협회가 주는 상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문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판 기능과 또 이 감시 이런 기능들이 아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무서운 게 이 언론사인데 이 제일 무서운 언론사가 상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가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그동안 노력해 오시고 역할해 오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충남도가 이제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 안 막 3개월, 이제 1년 4개월 차인데요. 제가 이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랑을 하자면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그런 홍보 그런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때는 그 영남이나 호남 박수 쳐주는데 이제 박수를 안 쳐주네요. 응? 제가 왜 힘센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냐면은 저희 충청도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좋게 얘기하면 양반 기질 그다음에 염치와 또 체면을 존중하는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보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 지켜보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손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 그 기질을 존중하다 보니까 역동성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충남 도청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각 시군 공무원들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이제는 좀 파워풀하고 좀 역동성이 있는 그러한 좀 기질로 좀 변모를 하고 또 지금 뭐 시대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충남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좀 일하는 그러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좀 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충남 도의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8조 한 3천억 그런 정도의 그런 우리 국비 예산 규모였는데 올해 9조 원 시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조 원 시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정부 안으로만 9조 한 8,300억이 좀 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 속에 작년에는 한 4,600억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1,700억 정도만 증액시키면은 10조 원 시대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또 국가 산단 문제라든가 아니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좀 저는 17개 시도한테 밀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내실 있게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은 도의 그런 입장에서도 큰 틀 속에서도 그런 지방화 시대. 그래서 저는 요즘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대전, 세종, 충북, 저희 충남하고 네 개 시도가 이 메가시티 구성에 대한 규약을 결정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그다음에 이 로드맵적인 그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그 일정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충청도가 하나가 된 그런 통합된 그런 모습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행정의 그런 고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띨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저는 큰 틀 속에서 나아가야 된다. 저희가 한 560만 정도가 되는데 전체 합치면은 덴마크 같은 경우 한 600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그 유럽의 작은 그러면서 탄탄한 그런 국가만큼의 그런 그 이 발전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 충남이 약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 과정 속에서 또 함께 할 것은 함께 하고 또 가끔 비판할 것은 또 저희들한테 또 주문할 것은 또 주문하는 그러한 이 언론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이고 숙고할 건 숙고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 지역 시민들이 사실은 이 지방화 시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야 또 그 속에서 또 이 언론사로서의 그런 기능을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이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면면이 보니까 제가 저기 평소에 알고 있고 또 제가 마음속으로 참 저분은 훌륭하다 하는 그런 분들만 오늘 잘 선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사협회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또 도의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그런 충남 도가 되고 또 도의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센 충남답게 에너지가 느껴지는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15회 2023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에는 이영민 충청저널 대표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호명되는 분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대상 수상자 충청남도 의회 조기련 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련 의장은 4대, 7대, 11대 그리고 12대 충남도 의회 4선 의원을 역임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과 공감 의정을 펼쳐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뜻깊게 상을 받게 되셨는데요. 전달하겠습니다.
뿔뿔이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대상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위 사람은 지역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충청지역에 헌신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지역신문협회 회장 이평선.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직접 사진을 표면에 보이도록 인쇄를 한 패도, 표창 패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두 분 기념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상장을 펴주시고요. 상표도 잘 보이게 가슴 앞에 펼쳐주시고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이 소중한 순간을 저희가 사진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협력하는 공감하는 소통 의정, 또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의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꽃다발을 준비한 분이 계신다면 꽃다발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같이 사진을 좀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들어 주시고요.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는 우리 의장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의장님 오늘 대상을 받으셨는데 자, 소감 한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죠. 기면 좋습니다. 예, 상을 받으면 좋은데 앞으로 열심히 더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220만 도민, 560만 충청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충청인상 전달하겠습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우종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서중우종 회장님은 2002년부터 충남지역 장애인과 불우이웃을 위한 각종 기부와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대상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성우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성우종 회장님은 약 32억 원의 사회공헌 헌금을 기탁을 하셨고요. 또 2016년에는 충남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대표로 취임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다 같이 아너소사이터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충남 1호 기부 명문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꽃다발 가지고 오신 분들 같이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이 굉장히 큽니다. 축하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꽃다발을 받으시고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큰 상의 의미는 앞으로도 충남 도민을 위해서 나눔과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현 지사님을 비롯한 네 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도신 스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내포문화숲길 이사장님이시기도 하죠. 사회공헌 부문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내포문화숲길을 국가 지정 숲길로 인정받는 데 이바지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사회공헌 부문 대상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 이사장 도신 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도신스님은 내포 문화숲길을 산림청 지정 국가숲길로 인증받는 데 큰 이바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꽃다발 네 갖고 오셔서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양쪽으로 좀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꽃다발이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도신스님의 소감도 짤막하게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사랑을 하면 이렇게 상을 받는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길을 사랑하고 숲길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상을 받는 이런 그 영광스러운 결과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15회째 맞이하는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거기다 또 대상이라는 큰 상까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받았지만 저희 내포 문화 숲길이 앞으로 더 좋은 숲길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숲길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좋은 숲길을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신 우리 김태웅 도지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숲길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사회공헌부문 대상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준일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일 이사장은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그리고 수면여극 대표 이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준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준희 이사장은 지난 10월 초에는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 대표 이사로 취임을 하면서 아산FC를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명문 구단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이준희 이사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같이 기념 내려가시면 안 돼요. 네, 내려가시려고 그랬죠? 안 됩니다. 네, 자,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니까 아름답게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자, 앞서서 우리 상을 받으신 세 분 무대 위로 모셔서 우리 지사님과 함께 좀 기념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소감을 좀 들어본 후에 기념사진 촬영을 할 거니까 상패를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보잘것없는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회 약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가르침으로 받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70년 인생을 살아온 동안 사회의 덕만 보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생을 보내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사님 무대 위로 모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조규련 의장님, 성우종 회장님, 그리고 도신스님, 이준일 이사장님,
상패, 받으신 상패를 좀 들고 올라오시면 사진이 조금 더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상을 받으신 우리 세 분 상패를 들고요.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 가운데 서시고 미리 상을 받으신 대상을 받으신 네 분 가슴 앞에 상패를 들어주시고요. 네, 너무나도 우리 충청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입니다. 아, 너무나 보기 좋은데요. 가슴 앞쪽에 잘 보이게 상패를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활짝 한번 웃어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이 순간을 남겼고요.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상을 받으신 모든 분들, 수상자분들 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지사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 받으신 우리 수상자분들과 2부에서 받으실 모든 분들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들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기념사진 촬영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상을 받으신 우리 네 분, 조규련 의장님과 성우종 회장님, 또 도신스님, 이준일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잠시 후 2부에서 상을 받으실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무대 위로 모셔서요. 지사님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이 잘 보여야 되니까요. 인원이 좀 많아서 살짝 사선으로 서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사선으로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활짝 웃어주십시오. 신나게 하하하하하.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오른쪽으로 화이팅, 오른손으로 화이팅을 하면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1부 시상식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 다음 일정 관계로 먼저 좀 자리를 일어나셔야 돼서 이렇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바쁘신 도전과 일정 속에서도 오늘 시상식에 참여를 해주셔서 수상자를 격려해 주신 우리 김태흠 도지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또 2부 시상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서 바로 시상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지역신문 탄생 35주년을 기념하고 또 각계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충청인을 선정해서 격려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마련한 오늘 이 시간. 제15회 2023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시상식 2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2부 시상도 이영민 충청전을 대표께서 수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한 분 한 분 상을 드릴 텐데 수상 소감도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수상 소감은 30초 이내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자치부문 대상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정용래 구청장은 전국 최초 테스트베드 지원조례 제정으로 핵심 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도시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행정자치부문 대상 대전시 유성구청장 정용래. 위 사람은 행정자치부문에서 충청지역에서 헌신한 공로가 크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8일 충청지역신문협회 회장 이평선.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용래 구청장께서는 마을 중심의 유성형 마을 공동체 형성과 참여해서 권한으로 유성형 주민자치회 안착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실 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정용래 대전시 유성구청장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행정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포에 와서 대전구청장이 상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충청 지역 신문 협회에서 주시는 거라 사실은 이제 주로 이쪽 충남 쪽 많이 계시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태훈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충청권이 충청 메가시티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되는데 대전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 있고 단체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최선이거든요. 다른 사계 구청장님들 초선이시고 이정 씨님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아마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대전에서도 충청 지역의 풀뿌리 주민자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행정자치부문 대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옥수 위원장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2대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시죠.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행정자치부문 대상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옥수 위원장께서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인 지방, 행정, 안전, 문화, 예술, 관광, 감사와 자치경찰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꽃다발 가지고 오셔서요. 기념 사진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꽃다발이 참 예쁘네요. 네. 정원들 바라봐 주시고요. 좋은 날이니까 활짝 한번 웃어 주십시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김옥수 위원장님의 소감도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입니다. 이 상을 받을 때는 굉장히 기쁘지만은 받고 나면 그 받고 난 후에는 굉장히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선 그 지금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는 6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지금 회기 중이라 잠깐 여기 들렸습니다. 우선 충청신문협회 언론인협회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저한테 주셔서요. 저도 이제 그 우리 220만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또 우리 도민이 삶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하는 열심히 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의정발전부문 대상입니다.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원 의장은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정 구현, 또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소신 있는 의정을 구현하고 계십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의정발전부문 대상 논산시의회 의장 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원 의장은 소신 있는 의정 구현과 또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 구현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늘 응원 부대도 엄청나게 오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이제 전달해 주시고요.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의정발전부문 대상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이 수상을 하셨고요. 지금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정면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활짝 한번 웃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원 의장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대단한 네. 응원단을 같이 왔어요.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젊은 정치인 저에게 이렇게 풀뿌리 자치 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거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치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보답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저는 논산시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우리 논산 시민들께 바른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은 다음에 나오실 우리 김미정 의원님이 좀 부담이 되시겠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계룡시 의회 김미정 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정 의원은 계룡시의 예산 낭비를 비롯해서 계룡 시민의 큰 관심사인 이케아와 더오름에 관한 계룡시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의정발전부문 대상, 계룡시 의원 김미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소신 있는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는 우리 계룡시 의회 김미정 의원 의정 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네, 무대 위로 전달해 주시고요.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우, 네. 꽃다발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꽃다발도 잘 보이게 좀 돌려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활짝 한번 웃어주시고요. 네, 우리 김미정 의원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룡시의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제15회 저희 2023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 너무 큽니다. 저에게 이 큰 상을 주신 충청지역 신문협회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처음처럼 정성과 신뢰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소신껏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의원,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의정활동 부문 대상 태안군 의회 김진권 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김진권 의원은 6, 7, 9대 3선 의원으로서 태안군의회 자치법규 입법행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3개 조례 재개정과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태안군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의정발전부문 대상 태안군의원 김진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93개의 조례 제정과 개정과 자치법규 연구를 통한 태안군의회 입법 역량 강화에 큰 이바지를 하고 계신 태안군의회 김진권
김진권 의원 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가지고 오시고요.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기가 좋네요. 네, 김진권 의원 태안군의회 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간략하게 또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삼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안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업경제부문 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휘상건설의 박수 대표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 대표이사는 20여 년 이상 건설업에 종사를 하면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산업경제부문 대상 주식회사 휘상건설 대표이사 박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수 대표이사는 특히 지난해에는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성공 개최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이 되면서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자, 주식회사 휘상건설 박수 대표이상 산업경제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꽃다발과 함께 또 우리 지인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활짝 한번 웃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휘상건설 박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네, 역시 소감을 또 한 말씀 들어봐야죠. 네,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휘상건설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충청남도 외 그 건설 분야 발전에 한 발 더 선도하여 그 경제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산업경제부문 대상 주식회사 풍산 FNS 류상우 대표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류상우 대표이사는 1984년 주식회사 풍산에 입사한 이래 2015년 풍산 FNS 대표로 부임을 할 때까지 여러 보직을 수행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산업경제부문 대상 주식회사 풍산 FNS 대표이사 류상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류상우 대표는 회사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을 확대해가는 소임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역을 위한 진정한 우리 충청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지인분들과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꽃다발을 전해주시고요.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네, 주식회사 풍산 FNS 류상우 대표이사 산업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류상우 대표이사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 큰 상을 저희 임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기업이 어떤 소명을 소임을 다해야 되느냐, 기업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있는 것을 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향각지에서 좋은 인재들이 모여서 같이 성장을 하고 회사가 발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하는 것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좋은 회사, 더 성장시키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도 충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지속가능 상생발전 부문 대상 충청남도의회 이재훈 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이재훈 도의원님은 충청남도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 산단 조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지속가능 상생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지속가능 상생발전 부문 대상 충청남도 의원 이재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이재훈 의원은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 산단 조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충남 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꽃다발을 준비하신 분들 올라오셔서요. 전해주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양쪽으로 나눠서 네, 가운데로 의원님을 두시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이 잘 보이게 앞쪽으로 꽃을 좀 돌려주시면 더 예쁘게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가능 상생발전 부문 대상 충청남도의회 이재훈 의원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꽃다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의 이재훈 의원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풀뿌리 자치 대상을 받았는데 또 올해 이 영광스러운 상에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 이상에 추천해 주신 대전 MBC 이강원 전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상을 또 받게 해주신 충남지역신문협회 전영주 부회장님과 회원사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대상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자랑스럽고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220만 충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속가능 상생발전 부문 대상 상재환경주식회사 최재욱 대표이사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최재욱 대표이사는 평생 환경 부문의 선구자로서 투철한 애향심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지속가능 상생발전 부문 대상 상재환경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재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재욱 대표이사님은 특히나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와 폐기물 불법 무단투기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축하를 받고 계신데요. 우리 최재욱 대표 이사님 지속가능 상생발전부문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꽃다발과 함께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이사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좀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가슴 앞쪽에 꽃이 잘 보이도록 돌려서 네, 꽃이 잘 보이도록 돌려서 들어주시고요. 네, 정면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우리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우리 최재욱 대표 이사님 지속가능 상생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최재욱 대표 이사님의 소감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소설가 김홍신 작가님이 우리나라 그 소설 인간시장으로 밀리언 베스트셀러이셨는데 그분이 작년에 이 시상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시상에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제가 모시고 왔었는데 오늘 그 길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상 감사드리면서 이 상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더더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뜻에서 상을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 발전에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교육부문 대상 충청남도 의회 윤희신 의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우리 윤희신 의원님은 과밀로 교실이 부족한 학교, 또 학생이 부족해 통폐합되는 학교, 교육환경과 정책 변화를 맡는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을 다수 방문해서 운영에 관한 의견들을 청취해 오셨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교육부문 대상, 충청남도 의원 윤희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희신 의원님은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교육부문 대상 충청남도 의회 윤희신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또 지인분들은 꽃다발 준비하셨으면요. 네, 오셔서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을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정면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사실 교육환경과 정책 변화, 일선 학교에는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윤희식 의원님께서 큰 관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의정활동, 교육환경 변화에 좀 앞장서고 계시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소감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희신 도의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 상을 받는 것을 제가 아내하고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상을 받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제가 아직 이게 준비가 덜 된 사람이구나. 예? 우리 저 이재훈 전 의원님이라든가 여러분들 이렇게 팬들 많이 오시는데 저한테 상 한번 더 주시면은 제가 제 지인들 버스로 한 대 준비해서 그때는 다시 한번 멋진 그 수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220만 도민들께서 편안하고 그리고 늘 만족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문제없고 밖에 나가서도 늘 편안해야 합니다. 바로 이 교육위원회에서 8분의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들, 뭐 대도시권은 과밀학급이라든가 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 농어촌 지역은 학생이 없어서 통폐합에 대한 문제, 이런 현안들을 갖고 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한다면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220만 도민들이 늘 편안하고 좋은 여건 속에서 만족도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저 또한 노력할 것이고요.
이런 상을 만들고 이렇게 수상의 영광까지 주신 충청지역신문협의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저희 이 시상식은요 좀 더 큰 장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를 해주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자, 계속해서 교육부문 대상 서산교육지원청 이완태 교육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이완태 교육장님 역시나 많은 응원과 축하 속에서 무대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교육부문 대상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완택 교육장께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동요 종소리 음원 배부 학교 가는 길 봉사단을 비롯해서 소신 있는 교육 철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오늘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인분들 올라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너무나도 오늘 꽃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네, 풍선꽃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자기 뒤에 계신 분들은 얼굴이 잘 보이도록 서주시고요. 네. 자, 꽃다발도 잘 보이도록 정면을 향해서 꽃이 보이도록 돌려서 그렇습니다. 보이도록 들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완택 교육장님 우리 교육부문 대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오셨어요.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공표할 사실인데요. 공권력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간이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모르지만 추천하신 분 복 받으실 겁니다. 상의 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머지 부분 더 챙겨서 일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의 소신은 우리 충남의 미래는 교실에 있다. 네, 틀림없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육부문 대상 충남학부모협의회 박병일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병일 회장은 충남 학부모협의회 회장과 교육발전위원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늘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펼치고 계십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교육부문 대상, 충남 학부모협의회 회장 박병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일 회장님. 학부모와 또 교사들이 함께 교육 현안을 해결하면서 지역 간의 화합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충남 맞춤형 교육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박병일 회장님 교육부문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우리 또 지인분들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도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마음껏 축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남 맞춤형 교육발전에 앞장을 서고 있는 우리 충남 학부모협의회 박병일 회장님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장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학부모회 연합회 회장 박병인입니다. 보통은 학부모 하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14개 시군에 유일하게 제가 남성이라 연합회장에 당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학부모 연합회는 학생이 행복하고 또 교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권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정말 교권이 다시 살아서 아이들에게 교단에서 정말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저희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도 충남교육과 지역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병일 회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계 국악단 지현아 수석단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현아 국악인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충청지역 농특산물 홍보에도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우리 지현아 수석단원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문화예술부문 대상, 난계국악단 수석단원 지현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 우리 지현아 수석단원은 수상 소식을 전해드린 지현아 국악인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충청도민과 함께 충청아리랑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도 피력을 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우리 지인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꽃다발 전해주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우리 지현아 수석단원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도민과 함께 충청아리랑을 만들어 보겠다는 아주 큰 각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현아 수석단원,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공연 마치고 새벽에 왔다가 오늘 낮에는 또 도청 공연 마치고 바로 오는 바람에 한복을 입고 달려왔습니다. 이런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고유유산 판소리와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저희 같은 국악인이 전 세계로 초청받는 굉장히 귀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겨울에 일본 오사카 그리고 필리핀 노블레스 국제학교 그리고 이태리 순회 연주를 제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충청인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음악 전 세계 알리겠습니다. 얼씨구 철씨구 지와자 좋네 얼씨구나 졸씨구.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농업발전부문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공주농협 오성규 주합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오성규 주합장님은 공주농고와 예산농대를 졸업한 1985년부터 2014년까지 29년간 공주농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농업발전부문 대상, 공주농협 조합장 오성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성규 조합장님은 신용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역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고 계십니다. 농업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꽃다발을 또 많이 준비들 하고 계시네요. 네,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주농협에서 2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신용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해오신 공주농협의 오성규 조합장님 농업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조합장님의 소감도 또 한 말씀 들어봐야죠. 예, 안녕하세요. 공주농협 조합장 오성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촌도 어렵고요. 또 농촌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도 연령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 점을 어쨌든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역할을 또 기대하면서 이런 상을 주신 것 같아서 또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어떻든 솔선수범해서 농업인이 행복하고 또 활력 있는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수상의 영광을 우리 농업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농업발전부문 대상다운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역시 농업발전부문 대상 꿈의 농장 이신규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우리 이신규 대표는 6개 5만 7천 수를 사육하는 꿈의 농장을 운영하면서도 신관동 자율방법대 부대장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뿔뿔이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농업발전부문 대상 꿈의 농장 대표 이신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신규 대표는 신관동의 자율방범대 부대장을 비롯해서 공주시 산성지대 전문의용소방대 인명구조대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농업발전부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꽃다발을 갖고 올라오셔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순간을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다발이 잘 보이되 가슴 앞쪽으로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활짝 한번 웃어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신규 대표님 농업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이신규고요.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늦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고 굵은 소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입니다. 전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나인찬 부의장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농협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시작해 왔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 전 청양군의회 부의장 나인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나인찬 부의장께서는 국제 로터리클럽 회원으로 국제 봉사는 물론이고요. 국내 봉사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군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오늘 수상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꽃다발과 함께 우리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또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노란색 꽃이 오늘 너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 전 청양군의회 나인찬 부의장이 수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 나인찬 수상자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랑스러운 충청인상을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충청지역신문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청양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상자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 전 태안교육지원청 정용주 교육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용주 교육장님, 오늘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교육과정과 창의적인 학사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 전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용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용주 교육장께서는 태안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장을 맡아서 동학농민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신문 편집자문위원으로 지방언론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지인과 가족분들, 꽃다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요.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봉사부문 대상에 전 태안교육지원청 정영주 교육장께서 수상을 하셨고요. 지금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이죠. 네, 활짝 한번 웃어주시면 더 멋지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정용주 수상자의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청인상 수상을 모두 시상식을 마칠 텐데요. 수고해 주신 우리 이영민 충청전을 대표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시상하시느라고 왔다 갔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신문 탄생 35주년을 기념하고 각계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충청인을 선정해서 격려하는 자리인 오늘 제15회 2023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큰 자리에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 크게 더 즐겁게 우리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미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